제4회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행사가 어제 저녁 일본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약칭 문추위가 문화회관 건립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주최한 것인데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행사장이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살점이 두둑한 갈비찜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인절미와 김치, 장터국수에 한국의 전통주까지 풍성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한국의 장터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한국적인 맛을 가미한 퓨전 메뉴까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도 서라벌 회관과 MW 레스토랑 등 행사 참가 식당들은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독특하고 감각적인 요리를 선보이면서 한식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I think the food is excellent. Everyone should be coming to this Taste of Korea every year. It is one of the best foods you can ever taste. And the people here are so friendly.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축제, Taste of Korea.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Taste of Korea는 문추위가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한인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도와주심으로써 저희가 문화회관 건립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하와이의 한류 열풍이 한국 영어와 케이팝을 거쳐 한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의미 있는 한류 열풍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